한국 최초의 게임 전문 채널 온게임넷 개국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온게임넷 스타리그.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2조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조 강도경, 신우진, 김규형, 전태규 선수 이 네 명이 경기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2조의 네 명의 선수를 비교해 볼 때 어떤 선수가 유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물론 뭐 강도경 선수를 가장 유력하게 꼽을 수 있겠는데 예. 한 가지 변수가 이 강도경 선수가 저그 유저이기 때문에 저그 대 저그는 솔직히 장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2조에 저그 유저가 다수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반드시 강도경 선수라고는 감히 장담을 하진 못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번 투니버스 스타리그를 살펴볼 때 그 전 대회의 상위 입상자였던 선수들이 지난 대회에서 그렇게 성적이 썩 좋지를 않았단 말이죠. 예, 그거는 어떤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반면에 예, 지금 뭐 신우진, 김규영, 전태규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금방 전에 이제 저그가 많다라고 했는데 뭐 김규영 선수하고 전태규 선수는 좀 그래도 프로토스가 메인이에요. 프로토스를 주로 하는 선수들이라서 강동현 선수가 아무래도 조금 낫습니다. 프로토스에게 워낙 강한 적으니까요. 그런데 신우진 선수하고는 진짜 모르죠. 신우진 선수도 그리고 이 한 게임 팀에서 거의 리더거든요. 네. 자, 이 네 명의 선수들 중에 1위 선수는 뭐 물론 16강에 진출합니다. 2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일드카드라도 잡으려면은 사실 1승 이상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4위를 네.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한 경기 한 경기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잡아야만 16강 진출이 유력해진다 하는 점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2조의 경기 강도경 선수와 신우진 선수가 먼저 첫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강도경 선수 뭐 워낙에 잘 알려져 있는 선수고 사실 지난번 투니버스 스타리그를 통해서 그야말로 스타 중에 스타로 급부상한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또 그때쯤 해가지고 다른 대회에서의 입상 성적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뭐 가장 강력한 선수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노출돼 있고 그만큼 다른 선수들의 타깃이 되어 있는 선수가 또 이 강도경 선수입니다. 네, 그런 측면 때문에 강도경 선수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네.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뭐 좀 떠서 여기저기서 뭐 출연 요청 같은 것도 있고 좀 바빠지고 이러더라도 나는 그래도 언제나 예, 게임만 하면서 산다. 나는 계속 연습을 한다. 네. 예, 한 번 팍 떴다가 그 다음에 주춤하는 선수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상위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그 위치를 지켜나가는 선수가 되겠다. 이런 말을 아주 이제 자신 있는 어조로 했었거든요. 예. 네, 지켜봐야겠죠. 예. 자, 강도경 선수와 신우진 선수인데, 뭐, 강도경 선수 잘 알려져 있는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이 강도경 선수와 신우진 선수를 어떤 선수들인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선수를 좀 살펴봐 주시죠. 예, 강도경 선수 같은 경우 SM 팀이고요. SM 팀 리더죠. 네, HOT 486. 예, 네. 프리 예,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뭐 경상도 진해에서 이제 올라온 예, 그래서 이제 갑자기 탁 뜬 선수고요. 그리고 아주 공격적인 타입의 저그를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네. 예, 신우진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새로 생긴 새로 창단한 이제 프로팀 한 게임 팀의 거의 리더예요. 네. 이 선수 뭐 한 게임 팀이 이렇게 보면은 선수들 간의 어떤 격차가 좀 적고 예 어떤 이 탄탄한 팀워크를 지닌 팀이면서도 그 중에서도 이렇게 공격이라고 탁 꽂히는 선수가 이 신우진 선수거든요. 역시 다른 선수들 뭐 하고 이제 같이 예선전에 참가를 했는데 그 중에 신우진 선수만 예선을 통과했고요. 뭐 한규명 선수와 임성춘 선수를 물리치고 왔는데. 한규명 선수 저그로 아주 강한 선수, 임성춘 선수 프로토스로 아주 강한 선수. 예, 그리고 다른 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테란에게도 아주 강하더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강도경 선수는 이 신우진 선수를 잘 모릅니다. 예, 이런 측면 때문에 저는 진짜 누가 이길지를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도경 선수는 지난 대회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시드를 받아서 네. 이번 대회 본선에 진출을 했고요. 신우진 선수는 아주 치열한 그야말로 앞서서도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본선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 예선 과정을 뚫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 것이 어떤 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신우진 선수와 강도경 선수의 대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종전면에서 저그 대 저그이기 때문에 네. 일단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신우진 선수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생 선수로서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선수로 올라오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글쎄요. 일단 경기를 한번 풀어나가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맵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경기에서 새로 선택된 그 맵이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아방가르드죠? 예, 아방가르드라는 맵이고요. 금방 전에 이제 제가 아주 부자 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네. 맵의 가장 큰 특징은 본진 내에 물론 이 본진이 로스트 템플처럼 입구를 통해 올라가야지 되는 본진이거든요. 근데 그 본진 내에 멀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네. 예, 이렇기 때문에 저그가 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초반만 잘 넘기게 되면 프로토스나 테란도 멀티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뭐 고급 유닛들도 많이 나오고 물량 싸움이 이렇게 되는 예, 이러한 맵이 될 공산이 크고요. 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12시, 6시 지역에는 선멀티가 있고 그 이외에 4개의 어떤 미네랄만 캘 수 있는 멀티가 있습니다. 네. 자, 아방가르드에서 펼쳐지는 저그 대 저그의 대결. 그것도 보통 저그가 아니라 아주 고수 저그들끼리의 싸움입니다. 그런 만큼 멋진 경기가 펼쳐지라고 예상이 드는데 강도경 선수, 뭐 지난 대회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많은 팬들이 아마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도경 선수와 신우진 선수의 대결입니다. 아방가르드로 함께 가보도록 하죠. 본게임 내 스타리그 2조의 첫 경기입니다. 강도경 선수와 신우진 선수의 대결입니다. 왼쪽에 이 선수가 바로 강도경 선수. 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입니다. HOT 486. 최근에 그 가수 HOT하고 또 친분을 쌓고 있다고요? 네. 자, 강도경 선수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 신우진 선수도 머리를 노랗게 물들였어요. 차이가 있다면 신우진 선수는 머리를 좀 세웠네요. 예, 예. 네. 자, 역시 저그 유저, 강력한 저그 선수입니다. 두 선수가 공통점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이 경기에서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느냐, 이거 참 재미있는 그런 대결 구도가 될 듯합니다. 신우진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강도경 선수와 신우진 선수의 아주 중요한 2조의 첫 경기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강도경 선수의 진영. 강도경 선수는 초록색 저금이라 7시 방향. 그리고 11시 방향의 보라색 저그가 신우진 선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강도경 선수는 뭐 이건 운이지만 네. 예, 어쨌거나 오버로드가 신우진 선수의 진영으로 날아가고 있죠. 네. 신우진 선수는 반대로 한시 쪽으로 오버로드를 날렸습니다. 이 아방가르드 맵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맵인데요. 네. 지금 이 맵 같은 경우 저그 대 저그전에서 이제 초반 멀티가 상당히 좀 금기시되어 왔거든요. 네.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이 맵에서는 저그 대 저그전에서도 앞마당 멀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4 드론째 두 번째 처리를 앞마당 쪽에 짓는 건데요. 그렇지만은 한 가지 단점은 4드론이나 아니면 5드론 선큰러시 같은 초반 치즈러시에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견제하면서 경기를 풀어가야 되는 맵이라고 네, 하시겠네요. 그렇죠. 신우진 선수는 초반 아주 공격적인 빌드 오더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예, 스퍼닝풀을 빨리 짓고 게스를 빨리 캐겠다는 의지죠. 저는 왜냐하면 일단은 구도 자체가 저그 대 저그 전이기 때문에 저글링 뮤탈 리스크에 구도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스포닝과 가스를 짓고서 이제 두 번째 해처리를 아마 앞쪽에 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고요. 또 가스를 좀 일찍 캐기 시작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저글링 발업, 예, 저글링 이동 스피드를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가지고 저글링으로 확 찔러봤어요. 지금 뭐 강도경 선수 같은 경우 스포닝풀 상당히 늦지 않습니까? 네. 예, 강도경 선수가 그러니까 이 맵에서 이 신우진 선수가 연습을 해 보니까 더블 해처리가 가능하다. 저그 대 저그에서도 더블 해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블 해처리를 하고 시작하는 저그를 빠른 저글링으로 좀 공격을 해가지고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더라. 예, 이렇게 이제 신우진 선수가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강도경 선수 네. 멀티를 하죠? 두 번째 해처리죠. 네. 저거는 신우진 선수 저글링 곧 튀어나올 나왔죠. 나왔습니다. 예, 저 강도경 선수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신우진 선수가 오버로드가 날아온 방향으로
강도경 선수의 진영이 7시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한 듯해요. 예, 알죠 이제. 자, 거의 다 왔는데요. 강도경 선수 수비 라인을 네. 갖췄을까요? 스포니풀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지. 예, 이렇게 되면은 신우진 선수로서는 아, 스포니풀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 강도경 선수의 드론을 사냥할 것인지 네. 아니면은 앞마당을 아, 지금 드론 사냥하러 가는데요. 네. 자, 앞마당 지나쳤죠. 스포닝풀 이제 완성됐습니다. 저글링을 만들고 있는데요. 스포닝풀 집중적으로 공격하다가 드론을 예, 예. 사냥하러 갑니다. 그렇죠. 일단은 드론을 사냥해야죠. 네. 아, 지금 강동 선수 인데 아주 드론을 뺍니다. 강도경 선수. 아, 그래도 이제 강도경 선수 곧 저글링이 나오기 때문에 막기는 막겠네요. 네. 나왔습니다. 자, 강도경 선수 저글링 나왔습니다. 저글링으로 수비. 그러자 신우진 선수 저글링을 뺍니다. 그런데 신우진 선수가 그 뒤를 이어서 저글링을 또 만들어서 보내지는 않는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 저글링으로서 상대 강도경 선수의 태크트리를 늦추는 거죠. 네. 예, 이렇게 되면서 아 네. 그렇죠. 자신이 내어러 가고 있는 거죠. 신우진 선수가 뮤탈리스크가 뜨게 되면은 강도경 선수가 굉장히 괴로워질 공산이 있거든요. 이러면 네. 강도경 선수로서는 어차피 지금 이 멀티는 빨랐고요. 예, 중장 기전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강도경 선수가 이제 리드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지금 그 에볼루션 챔버를 짓고 예, 스포 콜로니를 지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멀티와 본진과 그 양쪽에 모두 그 스포 콜로니를 짓기에는 드론이 지금 수가 적어요. 자, 강도경 선수 저글링을 많이 만들어내서 신우진 선수 진영 쪽으로 오히려 영러쉬를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신우진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만들어내면 그 직후가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그렇죠. 지금 오히려 이번에는 신우진 선수가 위기인데요. 야, 이거는 신우진 선수 지금 스파이어를 짓고 있는데 스파이어가 빌드 타이밍이 상당히 긴 건물이란 말이죠. 그렇죠. 120이나 되기 때문에 해처리하고 네. 빌드 타이밍이 같거든요. 아, 자, 빌드입니다. 강도경 선수 빌드 칩니다. 자, 이번에 저글링으로 선수, 예. 강도경 선수를 위험하게 했던 신우진 선수 오히려 이번에는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신우진 선수 지금 성큼 콜론이 없거든요. 네. 예, 최소한 강도경 선수로서는 저 스파이어만 없애지게 돼도 예, 엄청 이득을 보기 때문에 말이죠. 강도경 선수 스파이어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드론까지 동원을 해서 지금 수비를 해내는데요. 신우진 선수 만만치 않은데요. 자, 뮤탈리스크 한 기가 아, 두 기군요. 아, 예. 일단 오버로드를 사냥을 하는군요. 네. 자, 오버로드 하나 깨졌습니다. 신우진 선수 뮤탈리스크를 좀 더 모아서 한 번에 몰아붙일 생각인 듯하지요. 자, 네. 강도경 선수도 뮤탈리스크 만들어냈습니다. 이 신우진 선수 한 가지 아쉬운 게 저 두 번째 처리를 앞에 멀티 쪽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조금 남는데요. 네. 강도경 선수 에볼루션 챔버와 크립 콜로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이제 시간을 끌면은 신우진 선수가 어렵죠. 그렇죠. 가스 두 군데에서 캐는 강도경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엄청나지. 지금 강도경 선수 보시면요. 강도경 선수가 뮤탈리스크 보유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어지고 있는 건물이 스파이어였거든요. 네. 저건 뭐냐면은 강도경 선수 신우진 선수는 멀티가 없고 난 앞마당을 먹었다. 자원에서는 대차가 난다라는 판단으로 스파이어를 두 개를 지어 가지고 공수를 동시에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예, 뮤탈리스크의 공수를 말이죠. 네.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업그레이드 타이밍이 한 턴이 지나게 되면은 신우진 선수가 이길 수가 없게 돼요. 네. 신우진 선수 아주 극초반에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는데요. 자, 뮤탈리스크를 하나하나 모으고 있는 강도경 선수입니다. 그렇죠. 앞마당에 하나 그리고 본진에 하나 지금 스파이어가 두 개죠 지금. 네. 그리고 일단 스포 콜로니가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초반 뮤탈리스크에 방어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멀티를 한 상태인 강도경 선수는 드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예, 일단은 신우진 선수가 지금 현재로서 전력이 월등히 유리한데요. 지금 타이밍에서 신우진 선수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은 강도경 선수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어쩌면 운명을 건 러시아일 것 같은데요. 자, 들어갑니다. 스토콜로니가 예. 단단합니다. 스토콜로니가 있기 때문에 자, 이펙터를 예. 집중적으로 노리는군요. 자, 이펙터를 깨야 사실 그나마 멀티가 늦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스컬즈 나왔다. 자, 이펙터 하나 깼습니다. 공중전이 펼쳐집니다. 스토콜로니가 근처에 없는데요. 사실 여기 무탈 싸움에서 강도경 선수가 그래도 이긴다면은 지금 가스기가 부서졌지만 그래도 강도경 선수가 이겨지거든요. 신우진 선수 그렇죠. 계속해서 인스펙터를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아, 또 깨졌어요. 네, 저기서 아무리 가스를 못 캔다 그래도요. 예, 강도경 선수 스파이어를 공격합니다.
라스컬즈를 예, 만들어내면서 요격을 시도합니다. 예, 여태까지 캔 개스가 있죠. 지금 개스 상황은 강동현 선수가 훨씬 앞서요. 그렇죠. 별 이득을 못 본 셈인데요. 자, 지금 익스트랙터를 두 번 깨뜨렸습니다만은 예, 신우진 선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멀티를 해야 됩니다. 아, 네. 스컬즈 테러. 멀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우진 선수. 야, 이거는 좀 예, 강도경 선수가 확실하게 승기를 잡고 가네요. 이제는 신우진 선수가 어렵겠습니다. 아, 멀티를 예. 하는군요. 예, 이제 멀티 하는데 예. 신우진 선수 세 번째 해설입니다. 강도경 선수 같은 경우는 멀티 지역에 이미 스포 컬러가 있고 네. 예, 신우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해처리조차 완성이 안 된 상황에서 강도경 선수가 그 신우진 선수가 멀티를 한다라는 걸 갖다 파악을 하면은 뮤탈리스크와 스컬즈가 같이 날아가게 되면은 신우진 선수의 뮤탈리스크를 압도한 이후에 그 무주공사 멀티비를 구경할 수가 있거든요. 네. 신우진 선수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상화를 건 러쉬를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다시 날아 들어가다가 이제는 네. 숫자가 거의 비슷하고요. 뮤탈리스크 이제 시간이 가져갈수록 강도경 선수 쪽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연 깼습니다. 그러니까 신우진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좀 더 벌어보겠다는 예, 근데 신우진 선수가 지금 내가 강도경 선수의 스파이어를 깼으니까 스파이어를 부쉈으니까 이제 시간을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하라 하면은 오판이죠. 강도경 예. 선수는 사실은 스파이어가 둘이거든요. 그렇죠. 신우진 선수가 아직까지는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 듯합니다. 신우진 선수. 자, 지금 여기서 변수는 신우진 선수가 만약에 강도경 선수의 스파이어가 부서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공격을 해봅니다. 스파이어의 수비 탄탄하죠? 뒤로 한 발짝 물러서고 오버로드를 대신 사냥합니다. 아, 저 오버로드를 저렇게 뛰어놓은 거는 조금 아쉽네요. 네. 저는 이제 신우진 선수 시야 확보를 위해서 저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예, 어느 정도는 스포 콜로니하고 약간은 좀 이렇게 그 거리를 너무 떨어뜨려 두는 건 좋지 않았죠. 네, 신우진 선수가 군데군데 이 오버로드를 조금 흘리고 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단은 신우진 선수로서는 지금 내 상태가 이렇게 상황이 썩 좋지가 않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역시 강도경 선수 생각하는 건 역시 같은 뮤탈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스파이어를 하나 더 찍고 그렇죠. 있죠. 예, 지금 그리고 강도경 선수 같은 경우는 자원에서 훨씬 앞서기 때문에 이것은 예, 강도경 선수의 멀티죠. 예. 지금 왜냐하면 멀티가 있는 상태에서 뮤탈리크 리스크를 생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네랄이 많이 남을 그렇죠. 상태거든요. 네. 5시 쪽에서 약간 중앙 부분 강도경 선수 멀티를 시도합니다. 거의 지금 두 선수가 비슷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네. 강도경 선수 저글링으로서 이제 정찰을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고 있네요. 예, 이렇게 되면 강도경 선수는 자원이 좀 많이 남고 그러니까 저글링들도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렇죠. 말이죠. 이 저글링을 이용해서 상대의 멀티 기지를 기습한다는 건 아주 좋은 전술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신우진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그 저글링을 막으러 날아가 있는 사이에 네, 한시 쪽 발견을 했네요. 네, 한시 안마당, 그러니까 메인 베이스 안쪽에 있는 그런 안마당인데 저글링이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 뮤탈리스크가 수비를 올 법도 한데 본진을 비워두는 것이 부담이 되나요? 자, 신우진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날아갑니다. 지금 일단 강동현 선수는 저 멀티 기지를 저글링으로 괴롭힐 것이 아니면 무탈로서 괴롭힐 것이냐 하는 게 이제 판단의 기준이 되거든요. 아, 신우진 선수가 저글링을 보냈네요. 네. 근데 강동경 선수의 저글링이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신우진 선수 해처리를 취소를 해야 되나요? 안 했네요.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막을 방법 없는데요. 이 해처리 깨진다면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어요. 신우진 선수 왜 취소를 하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쪽에서 혹시 교전이 벌어지면서 컨트롤 싸움이 있었나요? 일단 이 신우진 선수 같은 경우 모든 두 선수가 뮤탈리스크의 전면전을 상당히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신우진 선수로서는 뮤탈리스크 한타 싸움을 했는데 거기서 밀렸다. 그러면은 무조건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강도경 선수는 내가 좀 우세하다라고 그 직감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업그레이드에서 차이가 딱 나는 그 순간에 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네. 신우진 선수 조금씩 뭐랄까요. 이 추세로 좀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뭔가 좀 결심하는 듯합니다. 예, 그렇죠. 신우진 선수가 지금 뭔가라도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거든요. 지금 양수 공격을 하려는 태세인데요. 저글링과 뮤탈리스크에
그렇죠. 미탈리스크로 본진을 결단하고 그리고 저글링으로서 멀티를 좀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저글링이 근데 간다는 걸 알고 예, 강도경 선수가 또 이제 콜로니를 그 건설하고 있거든요. 네. 자, 저글링 꽤 많이 공격을 갑니다. 크립 콜로니인데요. 그렇죠. 신우진 선수로서는 어떠한 식의 어떤 게릴라전 그리고 쌍방치기라고 할까요? 이쪽 저쪽을 동시에 공격하는 이런 스타일로 강도경 선수의 혼을 빼놓지 않으면 이길 수 있거든요. 지금 일단 신우진 선수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본진을 공격합니다. 본진 신우진 서영이 깨졌어요. 자, 그리고 드론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일단 신우진 선수는 루탈 전면전을 피해야 됩니다. 신우진 선수 굉장한데요. 저건 엄청 잘한 거거든요, 지금. 네. 왜냐하면 예. 상대 자신의 메탈리스크를 잃지 않고 상대의 업그레이드를 늦춘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스포 콜로니가 자신의 뮤탈리스크를 공격을 하거나 말거나 드론을 없앴어요. 네. 저건 정말 잘한 거예요. 아, 지금 강도경 선수의 뮤탈리스크 업그레이드 상황이 더 좋네요.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강도경 선수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강도경 선수는 지금 공격력이 2가 지금 업그레이드 된 상황이죠. 네. 그리고 방어력 1이고요. 아, 신우진 선수 본진에도 지금 뮤탈리스크가 예.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올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스포 콜린을 또 건설하고 있는 거죠. 신우진 선수 만만치 않은데요. 굉장히 잘하는데요. 네. 이 강도경 선수가 내가 좀 승기를 잡았다 싶어서 업그레이드 상황에서 유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뮤탈리스크 수는 당연히 자원이 많으니까 내가 더 늘어나면 그때 가서 압도적인 어떤 양적인 차이를 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신우진 선수 지금 5시 방향 쪽을 노리는 것 같죠? 예, 근데 신우진 선수는 전술가예요. 전술이 네. 정말 좋아요. 5시 방향 수비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은 자 밀어붙입니다. 성큰 컬러니와 드론까지 동원해서 수비를 하고 있는 강도경 선수 일단 지상군은 제압할 듯 예, 지금 한데요. 공격하고 있는 선수 신우진 선수죠. 네. 예, 일단 막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막았습니다. 이것은 이 5시 방향을 깨뜨리겠다라고 하는 의도보다는 역시 5시 방향을 공격해서 강도경 선수가 5시 방향에 신경을 쓸 때 본진이나 또는 본진 안마랑을 노리겠다라고 하는 전술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강도경 선수 이번에 움직이지 않죠. 맞습니다. 예. 강도경 선수 대규모의 뮤탈리스크 싸움이 벌어질 텐데 근데 오히려 예, 뮤탈리스크 수는 신우진 선수가 더 많아요. 네. 예. 신우진 선수도 업그레이드가 지금 1, 2죠? 예, 지금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2. 강도경 선수하고 지금 같군요, 지금 네. 업그레이드가. 예, 강도경 선수가 업그레이드가 조금 더 빠르긴 빨랐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같네요. 자, 그렇다면은 뭐 딱히 이제는 강도경 선수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대규모 접전이 한번 벌어지는 네. 것 같아요. 자, 하늘 가득 뛰어넘는 뮤탈리스크끼리의 교전입니다. 장관입니다. 아주 많은 숫자의 뮤탈리스크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공중전. 자, 여기서 밀리는 선수가 그대로 경기를 펼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신우진 선수 쪽이 조금 밀리는 것 같... 오히려 강도경 선수 밀리는데요? 지금 왜냐면요. 강도경 선수의 무탈은 흩어져서 오는 상태였고요. 이 신우진 선수는 미네랄 쪽에 뭉쳐져 있던 상태였거든요. 자, 그러면 신우진 선수가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죠? 예, 거기다가 신우진 선수가 뮤탈리스크 수가 약간 많았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강도경 선수 그대로... 공격을 당합니다. 네, 신우진 선수 지금 뮤탈리스크 공격력이 2나 업그레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 너무 스포 콜로니 금방 파괴하거든요. 뮤탈리스크가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자, 대규모 접전 강도경 선수가 밀어붙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강도경 선수가 밀렸습니다. 야, 이거 신우진 선수 굉장한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신우진 선수 뮤탈리스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미니맵을 보시면 신우진 선수 뮤탈리스크 또 저글링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글링이 달려오죠. 예, 저 저글링은 이제 신우진 선수가 이 강도경 선수의 5시 지역 기지를 이제 공격하는 건데요. 자, 지금 앞마당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깨졌습니다. 스펀지를 만들어내서 요요를 합니다만은 지금 뭐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예, 예, 신우진 선수는 지금 뭐 해처리 공격할 건 없고요. 스파이어를 파괴해야죠. 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좀 본진적으로 공격을 좀 할 듯한데요. 아, 신우진 선수 좀 그렇다고 스파이어를 강제 공격할 거는 아니었는데 예, 스파이어를 지금 신우진 선수가 강제 공격을 한 모양이에요. 네. 예, 지금 스컬즈에게 이제 계속 당하고 있죠. 아마도 이 강도경 선수가 자원은 많을 거예요. 해설이 깨졌습니다. 안마당이 깨졌습니다. 강도경 선수가 본진 쪽 크립에다가도 스파이어를 또 하나를 다시 한번 지어뒀었는 모양이죠. 본진인데요. 강도경 선수 스파이어 있나요? 스파이어가 지금
없죠. 울지 않는데요. 아, 이거 경기 기울었습니다. 네, 이게 웬일입니까? 이야. 지난번 투니버스타 리그의 준 우승자 강도경 선수. 예, 강도경 선수가 지금 보면 그 뮤탈리스크 공수가 모두 이식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데. 네. 아, 업그레이드 상황에서 나왔지만 러쉬를 예. 옵니다. 막을 방법이 거의 없는데요. 야, 이거 지진데요, 이거. 네, 강도경 선수가 다른 선수도 아닌 강도경 선수가 첫 타자 신우준 선수에게 덜미를 잡히는 그 현장을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 강도경 선수. 강도경 선수 졌죠. 예. 네, 신우준 선수. 성큰 컬러니를 깨뜨리고요. 다섯 시지어 멀티가 거의 깨져갑니다. 다섯 시지어까지 깨진다면 강도경 선수 본진의 자원이 거의 채취한 네, 거의 없거든요. 그 강도경 선수 지금 드론이 수가 너무 적어요. 드론도 거의 예, 없습니다. 스파이어 이제 새로 짓고 있고요. 물론 신우진 선수도 강도경 선수에게 어떤 이 거대한 공격 대규모의 공격을 퍼부으면서 뮤탈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지금 신우진 선수 역시 병력이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아 글쎄요 지금 어쨌건 신우진 선수가 월등히 유리해졌죠. 네. 아, 저 드론 수 보십시오. 신우진 선수 쪽으로 지금 경기가 아주 많이 기울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신우진 선수는 한시 쪽 앞마당에 또다시 멀티를 합니다. 강도경 선수 역시 경기 시작 전에 강도경 선수가 너무 많이 노출돼 있고 상대편에게 분석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근데 지금 뭐 어떤 저그 대 저그 전투였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이라는 측면보다는 이를테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신우진 선수가 월등히 불리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뮤탈리스크 수 좀 보십시오. 이 저글링으로 이 성동격서라고 할까요? 네. 예, 강도경 선수의 어떤 멀티 쪽을 공격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강도경 선수의 병력들이 이제 이 쏠리게 만들어 놓은 가운데 오히려 강도경 선수의 어떤 이 궁전이라고 할까요? 예, 메인 본부 어떤 시티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 자신이 유리할 때 확실히 방어를 경고히 하는 게 우선인데요. 이 강도경 선수 사실 스포의 숫자가 약간 부족한 게 아니었나. 아, 대규모 예, 가는데요. 이거 여기에서 끝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지금 강도경 선수의 스포 컬러니들은 다들 불을 뿜고 있거든요. 네. 이게 불이 아니라 이제 적으니까 이제 피를 뿜고 있는 거죠. 마지막 금리하는 러시입니다. 스포 컬러니 하나 깨졌고요. 자, 안간힘을 쓰면서 끝까지 지지를 선언하지 않는 것. 예, 좋죠. 네, 지지 선언합니다. 강도경 선수. 자, 이게 웬일입니까? 무난히 16강에 진출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지난 대회 준우승자 강도경 선수를 꺾고 신우진 선수가 먼저 첫 승을 따냅니다. 자, 이 오늘 개막전 경기가 펼쳐진 첫날부터 큰 이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신우진 선수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밟은 것이 아니고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예, 그것도 이 이변이 신우진이 강도경을 이겼다 해서 이변만은 아니고요. 네. 게임 내용으로 봤을 때도 이변이에요. 보통 저그 대 저그에서 그것도 같은 체제를 서로 밟아나가면서 뮤탈리스크 어떤 수에서 밀리기 시작하고 자원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그 게임을 역전한다는 것은 거의 힘든 일이거든요. 네. 저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모니터를 해보고 도대체 이 신우진 선수가 어떻게 해서 그 강도경 선수를 이기게 되었는지 역전하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굉장한 전술가네요. 예, 선수. 강도경 선수가 무난히 16강에 1위로 진출을 할 것이다 예상을 했고 2위권 싸움을 누가 할 것인가라고 예상을 했던 우리 세 명이 참 머쓱해지는데 네. 2조는 이렇게 되면 파란이 예상되는데요. 일단 지금 이 강도경 선수의 장점이라고 소개했을 때 처음부터 상당히 공격적인 저그다 이런 생각을 해왔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보니까 약간은 좀 더 주춤하는 이런 모습이 보였고요. 이 신우진 선수가 오히려 더 공격적이고 예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네, 자, 이 첫날 경기서부터 이렇게 예상을 뒤엎는 의외의 경기가 속출합니다. 자, 앞으로 온게임넷 스타 리그 얼마나 더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이 승부의 드라마가 펼쳐질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날을 맞이해서 1조의 한 경기, 2조의 한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역시 이 온게임의 스타리그 이어집니다. 내일은 또 빅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최인규 선수와 문상원 선수가 맞서는 3조 경기, 그리고 변성철 선수와 이명진 선수가 경기를 치는 4조 경기, 내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내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온게임넷이 주최하고 게임맥스가 주관을 하는 온게임넷 스타리그,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 이 밤 11시에 온게임넷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수목금 밤 11시에는 투니버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방송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결승전 경기가 역시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때까지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경기로 여러분을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첫날을 맞이해서 참 이 흥분을 해가면서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멋진 해설을 좀 부탁드립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오늘 경기 어때요? 그냥 느낌이 이제는 뭐 별 느낌도 없고요. 그냥 뭐 이번에는 한 번쯤 이겨봐야 할 텐데 참 대세가 날치는 게임만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이번 대회 어떨 것 같아요? 저번 대회보다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참 재밌는 게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테 맞더니 자신 없어서는 어떻게 이번 대회는 열심히 해야 돼요. 파이팅. 저기요. 어머 왜요? 철규 선수가 훨씬 잘생기고 귀여운데.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강도경 선수보다 최인규 선수가 훨씬 잘생겼잖아요. 아니, 전 인정 못했는데요. 인정 못하세요? 인정 못하세요? 이분 여자친구죠? 아니요. 아니요, 진짜. 좀 떠서 정민호는 뭐 실현해서 모습이 있고 좀 바빠지고 이러면 나는 그래도 혼자 살겠다. 아방가르도 체크. 경기 점유도 어때요? 네? 그거 어때요? 그런 걸 물어보세요. 원래 우리 이긴 거 알죠? 우리 반판 잘해야죠. 반판 이길 거잖아요. 이상하세요? 이상하세요? 맞은 거라니까요. 맞은 거예요? 그럼 기술이 있죠 뭐. 저준 거 사람이 여유 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 이분 진짜 여자친구 맞아요?